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군씨가 특전사 출신답게 병만족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 개척자들에서는 박군씨를 비롯해 김병만족장 강다니엘, 장혁씨, 최민호씨, 신승환씨, 최성민씨가 전남 고흥의 외딴섬에서 개척 생존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첫 번째로 섬에 도착한 팀은 최성민씨, 장혁씨, 신승환씨, 김병만씨였는데요. 최성민씨는 기사에서 봤는데 장혁은 아침부터 2시간 운동하고 신문도 매일 읽는다더라 활약이 기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절친 신승환씨 역시 공감했으나 장혁씨는 너가 왜 내 캐릭터를 만드냐 라고 투덜거렸는데요. 또한 김병만씨는 오늘이 정글의 법칙 국내 편 촬영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이더라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박군씨, 강다니엘, 그리고 샤이니 민호씨가 도착을 했는데요. 김병만씨는 박군이 특전사에서 15년을 복무했다더라 라며 박군씨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한 곳에 모인 병만족은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떠난 뒤 방치된 마을을 지도에 적힌 정보만으로 생존지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구해야 하는 미션을 전달받았습니다. 병만족은 생존지를 찾아 탐색했는데요. 폐가인 2009년 4월부터 멈춘 달력과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듯 이불이 널려있어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또한 냉장고 속엔 유통기한이 2006년까지인 김과 라면 등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료품은 포기,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만 모아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마을 이곳저곳을 탐색하던 병만족은 마침내 넉넉한 사이즈의 쓰레기 없는 안방과 아궁이까지 갖춘 폐가를 찾는데 성공해 짐을 풀었고 생존지를 찾은 병만족은 허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박군씨는 이 옆에 칠기 있다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박군씨는 군생활 15년 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형님들이 도라지, 약초, 칠흑 등을 알려줬다. 훈련하면서 채집하기도 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군씨가 채집한 칠흑을 먹은 민호씨는 처음엔 좀 쓴데 30번 씹으니까 단맛이 난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병만족은 첫 식량으로 칠흑을 맛본 뒤 박군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칠흑으로 단단한 허기를 채운 병만족은 세 팀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식량 채집에 나섰는데요. 강다니엘과 짝을 이룬 박군씨는 검보랏빛 열매를 보며 맹문동 같다며 팥빙수 먹으면 마지막에 팥 껍질이 남지 않냐, 그런 달달함이 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이를 맛본 강다니엘은 정말 팥 맛이 난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박군씨는 맹문동을 발견한 이후 강다니엘과 나눠먹는 도중 강다니엘에게 선배님 이라고 호칭했는데요. 그러자 강다니엘은 선배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편하게 해달라 라고 말했지만 이에 박군씨는 아무리 그래도 전 이제 데뷔한 지 1년이 좀 넘었다 라며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강다니엘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박군씨는 그럼 카메라를 보고 말해달라, 강다니엘 팬 여러분 선배님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선배님이 불편하신 건 싫으시지 않습니까? 현 시간부로 니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위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박군씨는 강다니엘이 직접 맹문동을 먹여주자 이러다 저 혼나는 거 아닙니까? 라며 카메라를 향해 선배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